영화나 뉴스에서 외국인들이 가둬져 있는 감옥 같은 시설들을 보신 적 있나요? 외국인들을 정부가 가두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y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민자 수용소라고 할 수 있겠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도 형사재판을 받기 전에 가는 구치소도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국가의 행정적인 선택에 따라 추방하는 외국인들을 가두는 것이죠. 비행기 태워 추방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도 있고 난민 심사나 다른 목적으로 국경 밖에 구금해 놓는 시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해서 구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통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나 재판에 의해서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나라마다 외국인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납니다. 넷플릭스의 다큐 이민자의 나라에 보면 트럼프 정부 초기 미국으로 들어온 남미의 이민자들에게 아이와 부모를 분리해서 구금하는 이민자 수용소의 잔인한 모습이 나오고요. 케이트 블란쳇이 제작하고 조연으로도 출연한 6부작 드라마 스테이틀리스니스에도 호주 바깥에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가 나옵니다. 이런 게 실제 일어난 일인가 믿기 어려운 일이 드라마에 나오죠. 일본에도 이민자 수용소가 많습니다. 최근 나고야 수용소에서 스리랑카 여성이 사망하여 일본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수십 킬로의 몸무게가 빠진 것이 알려졌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경위를 일본 정부가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는 이민자 수용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외국인 수용소라고 불렀다가 수용이란 어감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이름만 외국인 보호소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런 곳이 있나 싶죠. 외국인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은 전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시설인지 이름만 들으면 내용을 알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추방할까 말까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공항을 포함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보호실이라는 방에 임시로 구금합니다. 이후에는 권역을 나누어 세 군데의 커다란 수용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주 외국인 보호소, 여수 외국인 보호소라고 불리는 여수 출입국 외국인청 이렇게 세 곳이 가장 큽니다. 수많은 억울한 일,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곳에 갇혔다가 추방되게 됩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하기 위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폭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용소는 원래 7일에서 10일 정도 비행기표가 마련될 때까지 잠시 구금되는 시설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오랫동안 구금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시설은 너무 열악합니다. 보호실이라고 불리는 좁은 창살 속 감방에 5명에서 12명이 구금되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식사도 부족하고 욕설, 폭언이나 다양한 인권 침해도 일어납니다. 외국인이니까 추방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구금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추방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2007년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잠겨진 철창이 열리지 않아 10명의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지만 1년에 한두 명의 외국인이 이민자 수용소 안에서 일본의 경우 사망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9년에도 이란인 난민분께서 사망한 사실이 있었죠. 어린아이들도 가차없이 구금됩니다. 아동구금은 국제인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철창 속에 갇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의 접견이 차단된 지금 수많은 연락이 그 안에서 외국인들에게 오지만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실제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며칠은커녕 하루도 견디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많은 외국인들, 특히 난민들은 1년, 2년, 심지어 3, 4년까지 갇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풀려날지, 풀려나지 않을지, 풀려난다면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국제인권법에서는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교도소에 가면 판사가 선고한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수용소,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에 가면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망가지지만 정신도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이주민 수용소들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점차 구금이 아닌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전혀 보호소를 폐쇄하거나 개방적 형태로 운영하려는 계획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들을 조력하는 어필은 외국인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히고 추방되면 목숨을 잃는 난민들이 추방을 저지하다가 조력을 받아 사실이 확인되어 난민 등의 지위를 얻고 풀려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한국의 이민자 수용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행정구금시설인 외국인 보호소들 안에서 아무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민들의 손에 알려져야 합니다. 반세기가 넘었던 수많은 군대의 부조리, 내부 고발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최근 휴대전화가 사용되어 내부 소식이 들리게 된 후 순식간에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한국 안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어? 놀라며 연대해주신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자의적인 구금과 장기 구금, 인권침해를 양산한 형태의 한국의 이주민 수용소, 외국인 보호소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